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수능시험에 대비해 제주에서도 모든 고등학교가 이번 주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등 비상대책이 추진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제주 지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교육부 방침보다 사흘 앞당겨 고3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시작한 겁니다. 26일부터는 30개 고등학교 전체가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로부터의 건강관리와 달라진 수능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 때문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험성이 아직도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도 크고 또 칸막이를 설치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수능을 본다는 게 가장 걱정이 큰 것 같아요. 시험일까지 남은 기간 일주일여 건강관리도 중요해졌습니다. 일단 규칙적으로 아침에 수능 고사장에 갈 수 있도록 아침 일찍 깨나고 그다음에 오전에는 국어 수학, 오후에는 영어와 탐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6,500여 명이 응시하는 제주 지역의 일반 시험장은 14곳. 한 교실당 수험생을 24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 줄이고 책상 앞에는 칸막이가 설치됩니다. 또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2곳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병원 시험장 한 곳도 운영됩니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이 자발적인 협력과 연대입니다. 고3 학생과 수능 수험생 가족 및 동거인들과 교직원들에게는 도외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느 해보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 스스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코로나19 서울 확진자가 확진 판정 전 제주를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지난 17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를 여행한 것으로 파악돼 A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66번째 확진자와 경기 지역 확진자의 제주 동선은 접촉자가 모두 파악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에서 교육당국의 원격 수업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등교 수업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 20일 국제학교 한 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영어교육도 시내 국제학교 4곳에 2주간 원격 수업을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NLCS와 브랭서몰 아시아 등 두 곳은 자체 방역 조치를 마쳤다며 등교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학교 확진자 발생으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던 대정읍 지역 12개 학교들은 내일부터 등교 수업을 진행합니다. 제주도 내 최고층 건물인 드림타워가 다음 달 18일부터 호텔과 식당, 상가 등의 영업을 시작합니다.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카지노 이전 준비도 이루어지는데요. 카지노뿐만 아니라 하수 처리와 교통 체증, 빛반사 등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8층 높이의 연면적이 서울 63빌딩의 1.8배에 이르는 드림타워. 다음 달 18일부터 영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1,600개 객실과 식당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고 상가 입점도 모두 끝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건 카지노. 롯데관광개발은 개장 이후에 호텔 등급 심사를 받으면 바로 중문관광단지에서 영업 중인 LT카지노를 드림타워로 옮기는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2월 18일 정식 개장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나서 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나면 저희가 절차에 맞춰 카지노 이전 신청도 곧 이어서 하게 될. 지난 8월 카지노 영향평가에서 적합 판정이 나온 만큼 제주도는 도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이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회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2월 말이나 3월쯤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카지노 대형화와 주거권,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한 상황. 도정으로부터 이렇게 누락된 그런 도민 공론화 과정을 도의회에서 이게 밟아야 된다. 또 부정적 영향을 검토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명확한 도의회 입장으로 밝혀져야 된다. 또 개장 전부터 유리 외벽의 빛 반사와 야간 조명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하루 5천 톤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 처리와 주변 교통 체증 문제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될지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최대 규모의 5조 원대 투자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현재 사업 계획으로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송악선언에서 제시한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오라 관광단지에도 적용하겠다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라동 중산간 일대에 3,0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등을 짓는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우도 면적의 60%에 달하는 350만 제곱미터 부지에 5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제주 역대 최대 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각종 심의에서 논란이 잇따랐고 지난 2017년 자본검증위원회가 자본조달 능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도 사업계획서를 다시 세우라며 재검토를 의결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비해 가지고 사업성이라든가 수지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시가 안 됐다. 결국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승인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며 내년 2월까지 획기적인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승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 지속성 등에서 합리적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정 제주와의 조화도 어렵기 때문에 사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인 JCC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이번 송악선언 실천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이 이미 수차례 자본검증위원회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 가운데 원지사의 이번 방침에 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제주도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것인가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우선순위에 넣고 있지 않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안건에서 제외돼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내일 10시부터 제7차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당초 1번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제외시켰습니다. 소위원회는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안건에서 제외했으며 민주당은 정부 협의를 거쳐 모레 법안 심사에 안건 상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 4.3 범국민위원회와 재경 제주 4.3 유족회 등은 서울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특별법 개정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정부는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안의 대안까지 마련해 조율했지만 희생자 배 보상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무성의로 논의가 막혀버렸다며 정세균 총리는 내각의 책임자로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도내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편도 1차로의 한 마을 안길. 횡단보도 위에 소형 트럭 한 대가 서 있고 바퀴 아래쪽에 어린이가 끼어 있습니다.
당황한 트럭 운전자가 어쩔 줄 몰라하는 사이 뒤따르던 차량에 타고 있던 한 시민이 달려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시민들이 여기저기서 달려와 힘을 합쳐 트럭을 한쪽으로 드러내고 뒤이어 경찰관이 달려와 바퀴 밑에 끼어 있던 어린이를 구조해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후 3시 40분쯤. 이 사고로 8살 A양이 오른쪽 발목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어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사 차량이다 보니까 공사 자재가 떨어졌나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뭔가 움직임이 있어서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건널목이랑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소리를 치면서 빨리 와달라고.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였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최근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48건이 발생했고 지난 7월에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친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이 처음 적용돼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신호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올겨울 제주지방은 작년보다 춥고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3개월 전망에서 12월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1월과 2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12월과 1월에는 찬 공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강창일 전 국회의원이 신임 주일대사에 내정됐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주일대사에 강창일 전 의원을 내정하고 당사국 임명동의 절차 등을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창일 전 의원은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 등을 역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사망한 의부자들의 친아버지인 두 번째 전 남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해 증인으로 법정에 설지 주목됩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남편 A씨는 고유정을 먼저 폭행한 적이 없고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해 방어했을 뿐이라며 검찰에 공소 사실을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A씨가 계속 부인할 경우 고유정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겠다며 다음 달 16일 2차 공판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면접위원과 사제 관계란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것은 무효라며 김모 씨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재단 측이 인사지침에서 대학 교수와 제자 사이를 면접위원회에서 빼야 하는 사유로 명시하지 않은 데다 합격 취소 사유로 규정하지도 않아 채용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김치 살리기 범도민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들은 중국산 수입 김치 소비 확대가 마늘 산업 위기와 월동채소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랑의 깍두기 김치 담그기 행사와 국내산 김치 사용식당 애용을 추진하고 김치 문화보존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건설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2명씩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코로나 재난으로 반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데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재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음란 메시지를 받는 등 디지털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도민 53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2.6%가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을 받거나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